여러분이 이때까지 배우신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사람들이 이런 노아 방주 얘기나 이런 무서운 얘기들을 다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 나쁜 놈들 다 죽여버렸다. 이런 식으로 조건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경향이 압도적이에요. 만약 이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그 노아의 방주 얘기가 그런 거라면, 야, 하나님은 철저히 조건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셔야 돼요. 아주 조심해서. 이제 여기를 들어가기 전에, 이 우리가 에스겔서, 이제 하나님이 불을 보내서 불태워 죽인다는 얘기도 있죠. 그렇죠? 그거는 어디에 나와요? 소돔 고모라에 불태워 죽인다. 이제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누구 얘기냐 하면, 여기 쭉 올라가서 두로 왕이라는 이방 국가의 이방 민족의 왕 얘긴데, 이 얘기를 잘 읽어보면 이 두로 왕을 사단 루스벨에 비유해서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 두로 왕, 그 사단이 죽을 때 어떻게 죽을 것이냐, 하나님이 진짜 죽이는 것이냐, 자, 이거를 볼 때 이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네가 죄악이 많고 여러 무역이라고 번역을 했는지 한번 봅시다. 죄를 많이 짓고 부정직하게 거래 무역을 함으로써 너의 성소들을 더럽혔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가 내 한가운데, 이건 아니구나. 자, 그러므로 내가 내 한가운데에서 어떻게 하여? 불을 내어. 이것을 또, 내가 내 한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목도하는 모든 자 앞에서 너로 땅 위에 채가 되게 하였도다. 자, 자,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태워 죽인다는 얘긴 것 같지만은, 잘 보면 어떻게 불이 어디서 나와? 너 가운데서 불을 내요. 우리가 이 영어로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번
그러므로 내가 너 가운데로부터 불을 일으키리니 그 불이 너를 삼킬 것이요. 이제 영어적 표현은 뭐냐면, 어. I will bring forth. 너무 어려운 영어고. I brought fire. 이제, I brought fire from from your midst. Midst라는 것은 너의 몸이 한 가운데서 불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불이 devoured. 불이 너를 삼킬 것이다. 아, 더 쉬운 번역이. 여기는 so I made fire come out from you. 그러니까 불의 출처는 어디야? From you. 너로부터 불이 확 나올 것이다. 이 말은 네가 폭발할 것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하나님이 불을 지를 것이다가 아니라, 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체는 우리들도 물체입니다. 그렇죠? 물체는 뭘로 구성이 되어 있어? 원자로 구성이 돼 있어, 원자. 그래서 우리가 원자가 어떻게 되어 있나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원자. 원자는 뭐가 뭘로 구성이 돼 있어요? 초등학교 다 안 나오셨나? 원자는 원자는 원자 핵, 그렇죠? 여기 원자 핵이에요. 원자 핵과 그 원자 핵 주위를 돌고 있는 뭐? 전자. 참, 이런 걸 다 잊어버리다니. 예. 원자 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원자 핵을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원자 핵. 원자 핵을 확대해서 보면, 아, 양성자라는, 여기서는 핑크색으로 표현을 했는데, 양성자는 플러스 전기를 띈 입자야. 아, 여기는 노란색은 중성자, 전기를 안 띈. 그러니까 원자 핵은 전체적으로 무슨 전기를 띠고 있어요?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어. 그러면 원자 핵 주위를 도는 전자는 무슨 전기를 띠고 있게? 마이너스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원자 핵이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이 원자 핵을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그린 거를 보고, 사실은 여러분이 놀라야 돼요. 놀라야 돼. 왜 놀라야 돼? 놀라야 돼, 이렇게. 오! 근데 우리는 안 놀라죠. 그렇죠?
왜 놀라야 되냐고 하면, 이 양성자는 무슨 전기를 띠고 있다?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어. 플러스 전기, 이제 양성자들이 모여서 이제 중성자하고 원자 핵을 구성하고 있는데, 이 원자 핵은 구성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 자체가 놀라운 기적이야. 왜 기적이냐? 저게 어떻게 원자 핵이 저런 형태를 가지고 구성돼 있을 수가 사실은 없다고.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의 몸도, 우리 몸도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어? 물체로 구성되어 있고, 그 모든 물체는 원자로 구성이 되어 있어. 그 우리도 이게 있을 수가 없다니까. 저 원자 핵도 저렇게 있을 수가 없어. 왜 있을 수가 없어? 그렇지. 양성자는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가, 같은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가 싹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해요? 밀어내게 돼 있어. 저렇게 뭉쳐 있을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든 물체를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저게 나무, 이 꽃이 피어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보고 있지만, 이거는 이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이게 다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얘들 다 원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 양성자가 쫙 이렇게 모여서 있다는 거는, 이거는 기적이라. 기적. 저렇게 있을 수가 없어. 그런데 있다. 그런데 저렇게 형성되어 있다. 라는 것은 기적이라니까. 저건 어떻게 돼야 돼? 서로 이렇게 가까이 있을 수 없으니까. 지금 이거는 폭발 직전이라니까. 그래서 없어지는 게 정상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어떤 형태를 가지고 존재할 수 없다니까. 그래서 과학자들이 저거를 이상하게 생각한 거야. 저렇게 있을 수가 없는데 있는 거야. 그거는 내가 있는 것도 똑같고, 이 책상이 있는 것도 똑같고, 이 모든 것은 사실상 과학적으로 보면 있을 수가 없어. 그렇죠? 근데 왜 있을까? 근데 원자 핵이랑 지금 있어. 저렇게 되어 있다고. 저렇게 있을 수 없어. 저렇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도 있고 너도 있고 온 세상의 모든 물질이 다 존재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원자 핵이 이렇게 형성되어 폭발하지 않고 형성되어 있을 수 있는 그 과학적인 설명은 어떻게 밖에 할 수 없어요. 뭐 한 번 또 새로운 학설을 만들어내려고 하다가. 그렇지, 이거는 학설이 나올 수가 없어. 어떤 과학적인 학설이 나올 수가 없어. 그런데 과학적으로 존재한다니까. 그래서 과학자들이 할 수 없이, 이거는 그 원자 핵을, 이렇게 핵들이 폭발하지 않고 이렇게 형성되어 있게 하는
신비로운 어떤 다른 에너지가 어떻게 해주고 있는 거야? 폭발되지 않도록 해주는 에너지가 또 다른 에너지가 있다는 것을 뭐요?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또 다른 에너지는 누구의 에너지일까? 그렇죠. 영적 에너지. 폭발하는 폭발력은 물리적 에너지고, 그 폭발을 지배하고 폭발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영적 에너지란 말이에요. 우리 사실은 모든 물체가 존재한다는 것은 그런 어떤 영적 에너지의 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는 그 원칙 하에 있는 거야. 그래서 과학자들이 진짜로 어떤 에너지가 작용하고 있는가 하고 해가지고 과학자들이 결국에는 그런 에너지가 존재한다라고 과학적으로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 에너지를 뭐라 부르냐면 핵력이라고 불러. 원자 핵을 구성시켜주는 원자 핵의 그 양성자가 폭발하지 않도록 하는 그 에너지를 핵력이라고 이름까지 지어줬어. 그래서 이거를 핵력. 그래서 핵을 nuclear. 그다음에 력은 이제 힘이니까 force. 뉴클레어 포스라는 과학자들이 지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핵력에는 강한 핵력이 있고 약한 핵력이 있다. 그래서 강한 핵력을 뉴클레어 스트롱 포스. 이런 얘기는 우리 저 책 보면 다 나와요. 그 저는 하나님을 과학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을 과학적으로 이야기할 수, 설명할 수 있도록 다 뭐예요? 다 돼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피어있는 이런 꽃들도 폭발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핵력으로 다 모양을 유지하도록, 형태를 유지하도록, 존재하도록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이래서 하나님이 이러고 있기 때문에 이 인간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박수.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은 무슨 종교적 어떤 신적 존재가 아니고 물리적으로도 벌써 존재하고 있어. 그렇게 그런 힘, 그런 에너지를 영적 에너지라고 부른다. 근데 이제 의학계나 의학계는 이거를, 의학계가 이것을 제일 먼저 발견해야 되는 건데, 이제 의학계에서는 관심 없고, 물리학계에서는 점점 이상한 거야. 그래서 이 영적 에너지를 증명하려고 끝까지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드디어 양자 역학이란 게 나온 거야. 아시겠죠? 양자를 영어로는 퀀텀이라고 합니다. 퀀텀.
퀀텀 양자 물리학 또는 양자 역학. 그래서 이 퀀텀이란 말은 뭐냐면, 이 아주 그러니까 에너지도 깊이 파고 들어가 보니까 이 에너지도 알고 보니까 그냥 에너지가 아니라 알갱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에너지가 무슨 형태로 존재하느냐고 하면 모든 에너지는 실제로 파동으로 존재한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에너지도 알갱이들이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파동과 입자는 동시에 동시에 모든 에너지도 연구해 보면 파동이면서 입자더라 라는 현상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제가 한번 지난번에 강의를 해드리긴 드렸는데 그것을 발견한 현상을 관찰자 효과라고 부릅니다. 관찰자 효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런 얘기들은 사실 우리의 일상적 사고방식을 어떻게 초월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근데 그게 이제 과학식으로 증명이 되는 걸 어떻게 아니 어떻게 그러니까 모든 물체는 이거는 에너지로 변할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아인슈타인의 그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야구공을 사람이 아무리 던져봐야 야구공은 야구공이야. 그런데 이게 이제 초인간이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이 야구공을 던지면 야구공이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타자들이 뭐요? 칠 수가 없어. 근데 야구공이 없어진 건 아니고 야구공이 뭘로 변해버렸어? 에너지로 변해버렸어. 에너지로 변해서 파동이 돼버리니까 어떻게 쳐? 그러니까 그 야구공의 무지무지한 속도, 빛의 속도 이상의 그 속도를 붙여서 야구공이 날아가게 할 수 있는 그 뭐 에너지가 작용하면 그 에너지로 말미암아 야구공도 그 속도가 붙으면 야구공도 야구공이라는 물체지만 그것이 야구공도 무엇으로 변해버려? 에너지로 변해버려. 이게 이제 마술이에요. 마술의 세계에서 이런 현상이 있잖아. 라스베가스 가면요. 마술사가, 이제, 테레비를 들고 나와요. 그래서 이제 텔레비에 줄이 달려가지고 지금 뉴스 시간이야. 그런데 마술사가 자 하면 텔레비가 없었죠. 없었죠. 그러다 또 한참 있다가 어떻게? 야 하면 텔레비가 턱 나타나. 마술사 손님. 그럼 방송이 계속 나오고 있어. 이거는
이제 이런 것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러니까 야구공도 에너지로 바뀌어버리면 야구공이라는 물체로 존재할 때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만 이게 거기에 어떤 강력한 에너지가 작용하면 시간과 공간이 상관이 없어. 그러나 존재하고 있어. 이제 이런 개념이 천사하고 똑같은 개념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천사라는 게 어떤 전설적인 존재가 아니고 어떤 종교적인 존재가 아니고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부활해서 새로운 창조, 피조물로 변하면 우리는 그런 천사와 동등한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는 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번쩍번쩍 나타났다가 없었다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 물체로도 존재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뭐예요? 그것은 파장으로서 에너지로서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 턱 나타나셨다가 또 싹 떠나 없어지고. 그거는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는 그러실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이제 본래 형태로 천사 같은 그런 상태로 가시면은 어디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실 수 있다. 그것을 그런 존재를 무소부재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양자 역학이 그러니까 양자 역학이 발달하면서 이 관찰자 효과라는 것이 점점 이제 중요한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고 하면 이 전자라는 전자 또는 광자. 이 뭐냐면, 자, 우리 햇빛은 에너지야. 그렇죠. 그래서 햇빛이라는 이 파동으로, 그래서 그 파동의 주파수가 몇이냐에 따라서 색깔도 반사해서 나타나는 색깔도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햇빛은 파동이야. 근데 이 햇빛이라는 것도 어떻게? 착 관찰을 하면 알갱이야, 입자야. 그래서 관찰을 안 하면 파동이 돼버리고.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신비로운 그런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의 사고방식이 부족해서 그 차원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천사도 나타나고 이 마술의 세계도 존재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오! 하고 박수치고 바보같이 저게 저렇게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지? 라는 생각을 안 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그래서 빛도 광자라는 알갱인데, 사실 빛은 알갱이가 아니라 뭐예요? 파동이라고. 근데 그 파동이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알갱이 입자로 변하는가를 그거를 관찰하려고 탁 갖다 대면 그게 알갱이는 그냥 알갱이야. 파동으로 안 변해. 귀신고 칼로 그러시지.
그냥 전자라는 입자를 관찰을 하려고 어떻게 입자로 쏘았거든. 그런데 쏜 입자가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 이제 여기 구멍을 한 개를 냈어. 이 구멍이야. 그러면 이제 반대편 스크린에 전자가 한 개가 가서 어떻게 돼야 돼? 한 점으로 나타나야 돼. 한 고점.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은 구멍을 한 개 더 뚫어. 뚫으면은 자, 여기는 입자, 입자로 쏘았어. 한 개 뚫어 놓으면 계속 입자야. 구멍을 두 개 뚫어 놓으면 어떻게 될까? 입자로 쏘았는데 여기서 파동으로 다 바뀌어. 여기도 입자가 아니야, 되어 있어. 그래서 과학자들이 신기하잖아요. 자, 근데 여기까지는 입자로 왔는데 여기서부터 파동이 돼버려. 입자가 없어지는 거야. 귀신 호칼로르스예요. 자, 이게 마치 어떻게 되는 것처럼 보여요. 이 전자라는 광자라는 입자가 구멍이 한 개인지 두 개인 줄을 어떻게 감지하고 자기들이 뭐예요? 아, 구멍이 두 개구나. 그러면 나는 구멍 두 개를 동시에 통과하려면 나는 뭐가 돼야 되겠다? 에너지가 파동이 되어야죠. 파동이 되면 구멍 두 개를 동시에 통과할 수 있죠. 그러니까 구멍 한 개일 때는 나는 입자인데 구멍 한 개밖에 없네. 그러면 파동으로 바뀔 이유가 없어. 그렇게 보이죠. 그렇게 보이죠. 그러나 이 입자가 구멍이 한 개인지 두 개인지 알아채릴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되냐 이 말이야. 입자가 마치 전자라는 입자가 뭔가 아는 것처럼 지능이 있는 것처럼 구멍 한 개인지 두 개인지 아는 것처럼 되냐 이거지. 그거를 알 수 있냐 이거죠. 그 이게 너무너무 이상한 거야. 그래서 과학자들이 여기다가 관찰 도구를 갖다 놨어. 여기서 이 구멍에서 두 개일 때 왜 입자가 파동으로 변하는지를 보려고. 그래서 쏘세요. 그래서 전자 입자를 쏘았어. 쏘니까 이 전자 입자들이 구멍이 두 개인데도 불구하고 파동으로 변해야 될 거 아니야? 안 변해. 안 변해. 그러니까 이 입자들은 참 머리가 좋은 것 같아. 구멍이 한 개인 줄도 알고 두 개인 줄도 알고 그다음에 과학자들이 뭐야? 자기들을 관찰하고 있는지 관찰 안 하는지도 알아.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 있죠, 그렇죠? 너무너무 이상해. 설명이 할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어떤 사람들은 이런 현상을 가지고 이 관찰자 효과로 나타나는 이런 현상을 가지고 우리 인간이 다
집중해가지고 관찰을 하면 뭐든지 우리 인간의 마음대로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논리를 만들어내어 있습니다, 지금. 그거를, 여러분, 시크릿 아세요? 시크릿은 뭐예요? 내가 집중하고, 원하고, 계속 그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건 바뀔 수?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는 논리로 끌고 가요. 그래서 심지어, 그런 이론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지금부터 3년 이내에, 3년 이내에 10억을 모을 수 있어. 전철 타고 가도 10억. 3년. 밥 먹으면서도 10억. 그러면 3년 만에 10억이 모아진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 세상이란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 차원에서 조절하고 있어. 자, 그래서 결국, 그런데 알고 보면, 여러분, 이 입자는 우리 인간이 관찰을 어떻게 안 하고 있으면 또 어떻게 돼? 파동이야, 또. 구멍이 두 개라도. 그렇죠? 과연 사람의 관찰로 입자의 행동을 바꿀 수 있을까? 그 이제 많은 사람들 지금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그거를 전혀 다른 방법으로 보면, 그거는 입자가 알고 있다고 그럴 수 있잖아. 그렇잖아요? 입자가, 관찰하고 있구나. 그러면 나는 구멍이 두 개라도, 파동으로 안 변할래.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관찰자의 의지대로, 뜻대로 입자가 변하는지, 입자의 뜻대로 입자가 다르게 행동하는지는 몰라, 사실은. 그런 논리라면 물리적 에너지가 영적 에너지를 지배하는 거꾸로 되는 현상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제가 보는 견해는 모든 입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조절하고 있는 거야. 자. 자. 원자핵에 뭐가 작용하고 있다고? 핵력이 작용하고 있다. 핵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양성자라는 입자는 할 수 없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뭉쳐 있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존재하는 것은 원자로 창조가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창조를 한다는 것은 이 플러스 전기를 띤 양성자라는 입자를 이렇게 모을 수 있는 힘이 없는 존재는 창조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라는 이런 인간 모든 물체가 존재한다는 것은 이 양성자가 폭발되지 않도록 하는 힘을 제공할 수 있는 존재가 따로 존재한다는 얘기야. 그 따로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곧 창조주가 없으면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다는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 그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은 무엇으로 확실하게 증명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존재한다는 것으로 확정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나 우리는 내가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내가 존재하는 줄로 알아. 그게 이제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존재하니까 하지 뭐 하나님하고 나하고 무슨 천만의 말씀. 예. 네. 원자 핵 하나도 하나님이 존재하게 하니까 있는 거지. 그렇죠? 이 핵력을 하나님의 핵력을 그렇지 지금 인간은 그 핵력의 확실한 정체를 모르고 있는 거. 그러나 핵력이 존재한다는 건 알아. 그 논리가 맞는 게 하나님은 인간과 상관없이 물질과 상관없이 스스로 있는 자신.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이라는 단어의 뜻은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야. 우리 이 물체로 존재하는 우리 같은 존재들은 하나님이 존재해야만 존재할 수 있는 존재인데,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은 다른 존재의 도움을 받아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고 자기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호와라는 단어의 그 뜻은 이제 그 뜻은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야.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가 없으면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어. 그래서 지금 이 존재하는 게 참 많은데 그것만 봐도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가 있으니까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과학적으로 이해를 해야만 이 노아의 홍수나 이런 지금 인간의 속에서 불이 나온다. 자, 그러면 자, 이제 하나님이 사단 보고 네 속에서 불이 나와서 너를 태울 것이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사단이 타 죽는 것은 자, 뭐가 없어진다는 얘기야. 그 사단에게 작용하고 있는 핵력을, 그 핵력을 주시고 있는 분은 하나님인데, 그 사단은 거부한단 말이야. 그 핵력이 바로 그에게 생명이 되는 영적 에너지인데, 그거를 거부해버리고, 그걸 거부한다는 것은, 당신이 주장하는 무조건적 사랑은 아니요! 틀렸어! 그러면, 어느 시점까지는 하나님이 계속 그래도 시간을 주는 거야.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는 때가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은 눈물을 머금고 그 사단에게 공급하고 있던 행력을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싫다고 해도 이때까지 주고 있었는데 이제는 끝까지 아니라는 거지. 거부하면 하나님은 그 거부, 그 사단의 선택을 따라서 선택의 자유를 줘야 되니까 그 선택의 자유를 따라서 사단은 끝까지 어떻게 핵력, 곧 생명력,
자기가 자기를 살아있게 하는. 그거를 거부해버리면, 어떻게 될까? 그 속에서, 원자 핵 속에서, 뭐가 나와? 팍! 에너지가 방출된. 그때 그게 불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래서 인간은, 존재하던 인간은 존재하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인간으로 돌아가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성경에 나오는 불로 멸망한다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 마술사처럼 이놈의 새끼가 마음에 안 되니까 불을 싹 보내가지고 태워 죽이고 이렇게 우리는 너무나 수준 낮게 그러니까 양자 물리학을 모르니까 우리는 그렇게 되는 거고 인간들이 핵전쟁으로 망하는 거를 예견하신 건지 알았어요. 지금. 핵전쟁으로 망하는 거. 그것도 인간이 뭘 하고 다르고 간에 그건 상관이 없어.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홍수는 어떻게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이 땅이 이 지구가 창조됐을 때는 완전히 뭘로 덮여 있었다? 물로 덮여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보면 나옵니다. 참 우리가 보는 관점은 우리는 자꾸 우리 수준에서만 보고 있는 거야. 자, 불타 죽는 거는 이제 해결했고 이제는 창세기 1장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이게 이제 지구가 창조됐다면 이게 지구다. 됐다면 이 물이 덮여 있어 지금. 덮여 있고 여기 이 안에는 흑암 혼돈, 예, 네. 또 혼돈, 또 공허. 지구에는 흑암이 있었고 혼돈이 있었고 공허가 있었다. 이 무슨 소리예요? 뭐가 있다는 얘기야? 사랑이 없다는 얘기예요. 생명도 없고 그렇죠. 이거 여기에는 사단과 악령이 와 있다. 즉 무조건적 사랑을 부정하고 거부하는 그런 사단을 따르는 천사들이 여기에 와 있다. 그 천사들은 물체가 아니니까 그 사랑 없는 천사, 생명 없는 천사. 들을 흑암이라고 부르고 공허라고 부른 거예요. 사랑 없으면 다 공허하잖아요, 여러분. 사랑이 식어버리면 부부라는 것도 공허한 거야. 너는 내고 나는 내다. 결혼 우리가 결혼한 거 다 허사야.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없어, 사실은. 그래서 내 속에서 사랑이 식어버리면 내 자신의 존재 자체부터 공허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 지금, 한국 사람들이 지금
이 반려동물의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천만이래요. 와. 아. 그래서, 옛날에는 그 개를 왜 키워? 뭐, 개는 개고, 그래. 이제는 사람들이 뭐요? 우리 딸, 우리 애기, 뭐, 뭐, 엄마, 아빠, 뭐, 다 그래서 사랑을 주고 있잖아요. 이것이, 왜 이런 현상이 이렇게 일어나냐 하면, 인간 관계 속에 사랑이 점점 어떻게 식어주고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그 반려동물은 사랑을 주면 배신 안 하잖아. 그러니 이제 그게 신뢰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 그래서 이 사랑을 줄 수 있는 내가 좀, 저도 그렇거든요. 이거 뭐 비 오고 바람 분다 그러면 이 사랑이하고 진이하고 오늘 밤에 이거 비 안 맞고 자야 되는데 뭐 이렇게 신경 쓸 일이 많아. 꽤 있어요. 또 밤에 보면 이것들이 서로 장난치다가 줄이 엉켜 가지고 집에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지 않겠냐. 또 신경을 써야 돼. 신경 쓰는 거를 귀찮아하면 안 돼. 그 속에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된다면 신경 안 쓰는 쪽이 좋으냐, 신경 써도 사랑하는 쪽이 좋으냐 하면 신경 써도 사랑하는 쪽이 더 좋아. 우리의 유전자를 위하여. 오늘 제가 새로운 명언을 얘기했네. 그래요.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돼. 근데 최근에, 뭐요, 경향은 뭐냐. 아이고, 또 신경 써야 되잖아. 돈 들어가잖아. 이래가지고 사랑을 거부해버리나.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지금, 애기도 낳을 생각도 없고, 자, 애기 낳는 거는 이거 참 심각한 문제요. 성경에서도 보면, 애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올 수 있다는 암시를 하고 있어. 지금 보면 사람들이 다 젊은이들이 중국도 그렇고 다 그렇잖아요. 지금 애기를 낳아서 어떻게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그 자기가 낳은 아기를 이기가 얼마나 사랑스러운데 그 사랑보다는 수입이 어떻고 이런 그 신경을 안 쓸 수도 없는 이 비참한 시대야 지금. 지금 이러니까. 유전자가 꺼질 일이, 이 사랑이 점점 식으면 유전자가 다 꺼지잖아. 그러니까, 지금, 암도 지금 뭐요? 암 발생률이 막 더 올라가, 증가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정말 왔어. 자, 그런데,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어디서 이게 이제 하나님의 영이랍다. 수면에 뭐요? 운행하시니라. 수면은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은 이 지구를 덮고 있는 수면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떠나지 않고 있다는 얘기야. 이 말은 뭐냐면 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 밖에 없는 이 악령들을 지구에다가 이제 있게 하고 그것들을 사랑하니까 떠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이라 그랬죠. 이 운행이라는 단어는 너무 냉정하게 번역한 거예요. 그 운행하신다는 뜻은 뭐냐고 하면 어미 암탉이 계란을 품었잖아요. 그 계란을 어떻게 해요? 어미 암탉이 그걸 그냥 바보처럼 품고 있는 게 아니야. 예, 네, 암탉을 그 위치를 바꿔주고, 예, 네. 그러니까 좀 시원한 쪽에 있던 놈은 또 안으로, 안으로 오고 또 이제 안에 너무 덥다 싶으면 뭐요? 바깥으로 보내고 이러면서 또 굴러줘요. 적어도 20분 내지 30분 만에 한 번씩은 어떻게? 계란을 꼭 굴러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부화기 사가지고 보면 20분, 30분 만에 한 번씩 어떻게 기계적으로 이 계란 굴르는 장치가 되어 있다고. 왜? 왜? 굴러줘야 돼요. 여러분 지금 계란 안에서 뭐가 만들어지고 있어? 병아리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냥 계란으로 있으면 뭐 굴러나 안 굴러나 마찬가지인데 그게 이제 계란 안에서 간도 생기고 병아리 간도 생기고 뼈도 생기고 하면 무게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자꾸 아래 바닥 쪽에 있는 것은 뭐예요? 눌리잖아. 그게 이제 모세혈관도 생겨가지고 피도 통하고 하는데 그게 모세혈관이 눌리면 피가 잘 안 통하자. 그래서 반드시 이게 굴러줘야 돼. 근데 그거 엄마 암탉이 교육을 받아서 그렇게 할까요? 아니지. 그거는 하나님이 엄마 암탉의 뇌파를 조정해서 생기를 보내서 뇌파를 조정해서 굴르고 쉽게 만들어. 암탉은 나는 내가 왜 이렇게 굴르고 싶을까? 그런데 꼭 굴러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병아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세상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 안 하면은 일이 되는 될 일이 하나도 없다니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운행이라는 단어는 알고 보면 암탉이 그 병아리들을 사랑해서 그 악령들이 여기 우글우글한데도 하나님은 얘들을 어떡하지 지금부터 그러고 떠나지를 못하고 있다가 드디어 하나님은 결심합니다. 이 흑암 속에 빛이 있으라. 이게 창세기 1장 3절이라고. 하나님은 여기서 어떻게 자기의 최선을 무조건적 사랑을 쏟아부어서 이 흑암, 이 혼돈, 이것들이 다시 빛을 받아서 새롭게 변할 수 있기를 원하신다는 뜻이야. 자, 이렇게 돼 있다가 결국 이제 하나님이 윗물과 뭐예요? 아랫물로 물을 나누시고 그래서 땅 위에 바다가 있고 바다 있고 이건 이제 아랫물이 되는 거고 그래서 지구 표면에 이제 공기가 있게 해야죠. 그 왜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창조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인간을 창조. 인간이 살기 위해서는 그 공간이 필요해. 그래서 그거를 궁창이라 그래. 그래서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십니다. 아시겠죠? 그럼 홍수는 뭐냐면 자 윗물과 아랫물로 그래서 나누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아랫물은 바다가 되고 지하수가 되고 뭐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지구를 완전히 어떻게 물로 둘러싸는 그 물층이 있었다 이 말이야. 그거를 윗물이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노아 홍수가 나기 이전에는 그 지구는, 전체 지구는 윗물로 어떻게 덮여가지고, 그 윗물이 햇빛을 받고 이래가지고 그때는 오존층이 무너질 것도 없고 뭐 그래서 태양광선, 우주선, 나쁜 광선들이 다 쳐들어올 수 없도록 뭐예요. 다 보호막이 되고 있었는데, 그 윗물을 어때요? 그러나 그 윗물이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 그 거대한 윗물이 그 무게 때문에 어떻게 지구로 쏟아져 내릴까? 그러면 하나님은 그 위대하신 힘으로, 영적 에너지로 그 윗물을 어떻게 받치고 있어야 돼? 누구를 위하여? 네. 앞으로 지구상에 창조할 인간과 모든 동물과 식물을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다 이루고 계셨다. 그 영적 에너지로. 그 영적 에너지는 바로 뭐요? 사랑이야. 그러면 홍수는 어떻게 되면 홍수가 나는 거예요? 윗물이 쏟아져 내려오는 게 홍수야. 뭐가 없어지면? 사랑이 없어지면. 왜 사랑이 없었죠? 하나님이 없애고 싶은 게 아니요. 누가 원하지를 않아? 그렇죠. 그 지구상에 살고 있는 그 인간들과, 인간들이, 아, 우리는 하나님 같은가 안 믿어. 무조건적 사랑? 웃기고 있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자체도 무조건적 사랑? 웃기고 있네.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 그럼 그게 뭐가 식어버리는 거예요? 사랑이 식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준대. 꼭 뭐하고 똑같냐 하면, 우리 엄마는 이 어린 상구를 그렇게 사랑하지만은, 상구는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 우리 엄마는 나를 버렸다 그러면 내 유전자는 꺼지는 거하고 똑같아. 엄마 사랑은 있는데 내가 안 받는 거야. 모든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그런 지금, 아주 지금 기후변화로 일어난 일은, 정말 무시무시한 현상들은 하나님이 노해가지고, 이놈의 새끼들 정신 좀 차려. 너희들 다 죽. 이래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일으키는 것은 아니라, 점점 하나님의 조절을 받기를 거부하는, 무조건적 사랑이 없어지는, 거부당하는 그런. 그래서 우리 인간은 지금 태평양 바다에 그 거대한 플라스틱 그 쓰레기 섬이 생겨났고, 그 지중해 거기 가면 막 그 아름다웠던 해변들이 전부 뭐요? 쓰레기 해변으로 다 변하고 있어. 그래도 우리는 그 놈의 쓰레기를, 야, 요즘은 여러분, 조그만 비스켓. 세상에 비스켓도 그게 이제 공기에 노출되면 과자들이 다 쩔잖아. 그거 못 쩔게 하려고 다 플라스틱 그 비닐로 다 싸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정말 상상도 못할 쓰레기를 계속 어떻게 그 쓰레기가 더 자꾸 증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인간은 지구를 사랑해? 자연을 사랑해? 안 해? 이렇게 이제 죽음으로 막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 안 해. 내가 살고 있는 이 자연도 사랑하지 않고 그걸로 달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 무조건적 사랑의 그 거대한 창조의 힘으로 윗물을 하나님이 받쳐주고 있었는데 거부당하시는 거야. 그러면 윗물이 쏟아져 내려와. 그 결과로, 그러니까 생명을 거부한 결과로 생명체들이 죽는 거야. 하나님이 이 새끼들 이건 죽여버려야지 해가지고 죽인다고 생각을 좀 지발 좀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자, 이제 오늘 여기까지 과학적인 그 배경을 여러분께 일단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 이제 오늘 저녁 시간은 이제 성경을 가지고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하나님의 실제로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얘들을 어떻게 해서라 좀 구원하고 싶은데 결국 인간들이 사단 쪽으로 가버렸다. 떠났다. 그 하나님은 이제는 더 이상 윗물을 바치고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졌다.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그 손을 놓아보고는 어떻게 해라. 내가 윗물이 지금 곧 내려올 텐데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너희들이라도 살아야지. 이렇게 된 거지.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 너무 말 안 듣는 너무 새끼들 다 싹 다 죽여버려야지. 이런 이렇게 판단을 해버리면 성경 전체는 또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돼? 조건적으로 돌아가야 돼. 그러면 또 그러면 저는 하나님이 조건적이라고 노아 홍수도 그래서 하나님 사람을 다 죽였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안 믿은 사람이거든요. 그렇다면 신이나 인간이나 다를 거 하나도 없네. 그래서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생각해버리면 뭐 핵강력이고 뭐고 이런 게 하나도 설명이 불가능해져 버려.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불가능하고 생기의 존재도 설명을 할 수 없게 돼버리고 뉴스타트도 사라져 버려. 이런 모든 것들 뉴스타트가 있는 있고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 세상에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요. 그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라는 그 진리의 진리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런 사람을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있게 해주는 하나님의 하신 샘플이란 말이야. 이 샘플 좀 봐. 내가 병 고칠 수 있잖아. 이거를 지금 사람들이 안 보려고 그래. 그 주치의한테 주치의는 지금
검사상으로 눈에 다 보이는데도 간경화라는 것은 점체로 안 낫는 거니까 간이식을 그냥 안 하기로 지금은 결정 내리기가 애매하니까 두고 봐야 된다는. 참 슬픈 얘기야. 눈에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의사로서 이해 못하겠다. 이렇게 돼야 그 의사 정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이런 변화를 지금 이식 안 하면 죽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뭐 재혼을 하라니 말라니 지금 이런 판국이 어떻게 이렇게 해?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형태로 자기를 찾도록 그렇게 인도하세요. 그런데 그런 거를 눈앞에 보고도 그 자기 환자 아니야, 자기 환자. 이렇게 놀라운 현실이 벌어지는데도, 야, 그러면 이 현대의학과, 지금 이건 현대의학하고 안 맞는 거야. 예, 바람직한 현상. 바람직한 게 아니고, 모든 환자가 다 이렇게 나아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이 너무 새끼들은 다 죽여야 되겠어. 이래서 일어나는 소돔고모라 사건도 아니고, 그래서 다 이것들은 다 죽여버려야 되겠어. 이래서 일어나는 노아 홍수 이야기도 아니라는 거. 이 그런 사건들은 하나님 마음이 찢어지도록 아프게 하는.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이 내가 왜 이것들을 창조를 했지?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지금 아기가 지금 죽어가. 내가 얘를 왜 낳았지? 얘라는 심 미워서 왜 낳았지 하지 않잖아. 안 죽기를 바라면서 내가 너무 얘가 지금 죽어가는 것이 내가 엄마로서 고통스럽기 때문에 내가 왜 얘를 낳았지? 안 낳았으면 좀 그게 이제 창세기 6장에 나온다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면 조건적으로 보니까 그래. 우리가 조건적으로 우리의 사고 방식 자체가 조건적으로 그렇지. 하도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서 죽여야지. 그게 당연하다는 생각. 그래서 여기 이제 성령이 오셔서 빵 하면 와, 이게 전부 거꾸로 뒤집어서 봐야 되는 게 옳은 거야. 조건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체가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아무리 조건적인 것처럼 기록되어서도 그것은 조건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일 수가 없어. 그래서 전체적으로 무조건적 사랑으로 확 뒤집어야 되는 거예요. 그 뒤집어 놓고 보면, 이야, 이게 진짜 맞는 말인데. 예. 그 이제 이게 사고방식이 뒤집어지지 않으면, 아, 애매하고, 잘 모르겠고, 헷갈리고, 계속. 근데 그거를, 헷갈리고 애매모호할 때는 내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 또 헷갈립니다. 또 애매한 거고, 또 하나님이 조건적으로. 그때는 악령이 지금 내 팔을 조정해서 내 사고를 흐트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자꾸 기도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성경이 이제 다 무조건적 사랑 그 자체로 눈앞에 탁 나타나고, 그러면 어디를 봐도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분이 암이 낫고 뭐 더 이상 이식 수술을 안 해도 될 정도로 낫다는 것 그 자체도 참 기쁜 소식이지만, 이 사람의 사고 방식은 지금 내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이제는 자기도 성경을 봐도, 이상구 박사가 이제 설명을 안 해도, 이제는 자기도 성경을 보니까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으로 당연하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이 점이 병 나았다는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거야. 예. 네. 예. 네. 네. 그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할렐루야. 우리 잠깐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노아 홍수를 정말 무조건적 사랑의 입장에서 보기 위하여 오늘은 예비 수업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시 이제 성경을 통하여 노아 홍수를 볼 때, 이 우리가 예비 수업한 것을 잘 적용해서 정말 그 노아 홍수가 무시무시하게 하나님이 나쁜 죄인들을 겁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나타나 있는 놀라운 사랑 이야기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